존경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양 군민 여러분, 내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홍천 군수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신체와 정체, 그리고 불황의 늪에 빠진 홍천을 구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홍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도지사 비서관과 비서실장 등 12년 내내 18개 시군과 업무협의, 정책조율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조율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도 직접 부딪히며 강원도정의 핵심 과제에 대한 국비 확보와 정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역점 시책 등을 해결했습니다. 현재의 중앙체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소인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 연구원, 메디컬 허브 연구소 등 모두 제가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당시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되어 탄생한 기관들입니다.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는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혔으며 다양한 관계자들과 만나 교육 정책을 조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 차관과 홍천중학교를 방문하여 이전 문제와 에어컨 창호 교체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15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 홍천 군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군의원 당선 이후 홍천 구석구석을 다니며 수많은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어렵다. 교육 문제로 홍천을 떠난다. 지역의 상경기가 다 죽었다. 시장과 주변에 문 닫는 상가가 늘어만 갑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바꿔보자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아마추어에게 맡긴 결과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더 이상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우물밖 세상에 다양한 경험이 있고 검증된 일꾼 홍천군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통합을 이뤄낼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민간기업과 강원도, 교육부 그리고 정당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홍천을 확 바꾸겠습니다.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제 홍천은 변해야 합니다. 홍천의 발전은 변화와 혁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로는 홍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홍천을 확 바꾸기 위하여 첫째, 인허가 방식을 확 바꾸고 인구 늘리기를 분정의 제일 목표로 삼겠습니다. 둘째, 양질의 기업과 정부 사업을 유치하여 국민 모두가 잘 살고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래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농업, 임업, 축산업을 육성하여 농민이 부자되고 살기 좋은 농산촌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살기 좋고 다니기 편리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여섯째, 홍천강 곳곳에 관광 체험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일곱째,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방안은 추후 공약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각오를 받아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홍천, 살기 좋은 홍천, 돌아오는 홍천, 공직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활기찬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